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정부에게 감사론 제3장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오늘은 이제 가장 실무적인 실제 사업 순환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음식점 사업의 한 달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남대학교 앞에서 음식점을 하나 차린다고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며 한 달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검토해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음식점 창업을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볼까요? 사업 자금은 돈이죠. 뭐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첫 번째, 자기 자본, 자기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Owner's Capital. 사업자가 가진 자금 중 주인이 출자한 자금, 주인의 몫을 자기 자본. 이걸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하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인이 출자한 돈이고, 법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인이 출자한 돈, 주주가 출자한 돈, 출자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자본금은 전문 용어로는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남의 돈 가지고 또 사업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타인 자본, 영어로는 borrowed capital. 사업체가 가진 자금 중 타인에게 빌린 돈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인이 타인에게 빌린 돈,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빌릴 수도 있고 개인에게 빌릴 수도 있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타인 금융권이나 개인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인 자본, 전문 용어로는 부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자산을 다 합치면 그것은 자기 자본과 자기의 자본과 타인 자본, 부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자본금이 아니라 부채로 그것을 하고 있다면 빈 껍데기인 거죠. 실제 자기 돈은 요 자본금이니까요. 두 번째,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본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가진 토지나 건물, 자동차, 기타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함으로 자기 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또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증여라고 하는 거는 공짜로 돈을 주는 걸 증여라고 그래요. 이래서 현금을 확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증여를 받게 되면 1억 원 이하의 증여가 있을 때는 10%, 5억 원까지는 20%, 30억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50%, 이게 단계식으로 하는 겁니다.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1억에서 5억은 20%.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번에 BTS가 그 빅히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방시혁인가 그 사장이 그 멤버들한테 주는 돈이 92억이래요. 근데 92억이면 30억에서 92억까지 가는 그 사이 30억을 빼한 60억 될거 아닙니까? 그거에는 50% 세금이 매겨지니까 BTS 멤버들은 최소한 30억 이상을 이제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거 증여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업자를 하면 공동 창업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나중에 일이지만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 기업 공개라고 불러요. 이미 이제 주식회사로 있다가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요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 이게 공모주라는 것도 있는데 뭐 저희가 지금 음식점 차리는데 이런 공모주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고 하여튼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건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 차입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증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야 차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면 차용증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으로부터도 차입할 수 있는데 이건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점을 위한 초기 시설 투자에 얼마나 필요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제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일단은 영업장, 장사하는 홀이죠. 홀에 필요한 시설을 살펴보면 식당용 탁자와 의자, 4인용 세트 10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한 세트당 15만원씩 이제 10개니까 150만원이 필요하고 카드 결제기 이거를 요즘 식당에서 체크포스라고 하는데 포스는 POS 해가지고 포인트 오브 세일 매장에 설치하는 결제기를 말합니다. 이거 한 50만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홀용 정수기는 요거 렌탈로 하기로 했어요. 월 2만원. 홀용 냉장고, 냉장고는 1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가정용은 100만원 때문에 사는데 하여튼 뭐 이것도 비싼 건 한도 없이 비싸니까 하여튼 140만원 시장에서 중간 가격을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홀용 숟가락, 젓가락도 사야 돼요. 그죠? 이것도 한 세트당 3,000원인데 50명분을 한다고 했으면 15만원 이렇게 해서 이걸 영업장 시설을 다 합치면 355만원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주방, 음식점 안쪽에 주방 안에는 업소용 냉장고를 둬야 되죠. 그게 한 90만원. 업소용 싱크대 10만원, 작업대 10만원. 의외로 세척기가 비싸요. 찾아보니까. 물론 뭐 세척기도 나름이겠지만 600만원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인터넷 다 그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50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덕션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가스를 안 하고 인덕션 전기로 하는 인덕션을 4구짜리 75만원인데 요거 두 개 산다고 하면은 150만원. 업소용 바스셋 30인용 10만원인데 요거 두 개 산다고 하면 20만원 이렇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주방시설에 780만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물론 뭐 인테리어도 하기 나름입니다. 완전히 새로 한다고 하면은 뭐 1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아무튼 이래서 영업장 설비 355만원, 주방 설비 780만원, 인테리어 3,000만원, 기타 설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초기 시설 투자는 약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사업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000만원 정도 시설 투자에 할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물 비용. 건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살펴보면 상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 임대하는 경우는 반드시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보증금 약 한남대 앞은 한 2,000만원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차료, 매달 내는 임차료는 14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물론 그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그 홀과 주방 이야기할 때 홀에 한 40명 들어갈 수 있는 홀을 상정하고 임차료를 한 140만원. 그 다음에 권리금. 기존 상가에 들어가게 되면 영업 권리금을 저번에 권리금 이야기 해줬잖아요. 권리금에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주인한테 주는 거는 바닥 권리금. 시설을 그대로 받는 거는 시설 권리금. 거기서 장사했던 거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영업 권리금. 기존에 식당 했던 그 상가 건물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전 네, 그곳에서 상업, 그러니까 장사를 했던 분한테 주는 돈, 여기 500만원 정도 든다. 나는 이거를 다음에 우리 가게에 들어올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매를 하는 경우는 10에서 2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또, 매매를 하면 취득세도 내고 그러는데, 요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임대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달 동안 수입 지출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업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일단은 창업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되겠죠. 9월 1일 날 창업을 개시한다고 했을 때, 8월 중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 될 것,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A는 개인 사업자로 일반 음식점을 개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의 명칭은 한남 마중물 식당으로 하기로 하다. 그리고 요거 담당 영업 신고를 해주는 데가 찾아보니까 대덕구
경제복지국 위생과가 있어요. 그 위생과에 가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서 사업자 등록할 수 있으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이 돼서 우리 학교에 있는 은행이 KB은행이니까 KB은행에 한남마중물 식당, 우리 사업장 명칭이잖아요. 사업자 등록한 명칭이기 때문에 한남마중물 식당으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새로 개설한 통장에 내가 가지고 있던 돈 5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5천만 원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돈으로 부족하니까 아까 시설 투자에만 5천만 원 들어가니까 처음에 시설 비용에만 은행에서 사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차입했어요. 부채죠. 부채 5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건물주 B와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9월 임차료 14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전 영업자 C에게 권리금으로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지급하였어요. 그 다음 식탁용 의자 세트 10세트 150만 원에 구입하고 카드 결제기 5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홀용 정수기 렌탈 2만 원, 정수기는 렌탈로 하기로 했어요. 2만 원을 매달 지불하는데 이제 9월 렌탈비 2만 원 지급. 홀용 냉장고 14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홀용 숟가락, 젓가락, 식기세트 합쳐서 15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막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주방에 사용할 업소용 냉장고 90만 원에 구입했어요. 싱크대 10만 원에 구입했어요. 주방에 사용할 작업대 10만 원에 구입했어요. 업소용 세척기 비싸다고 그랬죠? 500만 원에 구입했어요. 업소용 인덕션 2개, 4구짜리 2개 한다고 그랬죠? 150만 원 구입했어요. 그리고 업소용 밥솥 20만 원, 10만 원짜리 2개 구입했어요.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을 어음, 여기 현금이 없어가지고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라든가 해서 이제 외상으로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장실 간판, 왜 이건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따지면 이건 외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10만 원을 또한 어음으로 지불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고 지불하고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이 되어서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차입했어요. 돈이 너무 부족해서 뭐 보증은 뭘로 들었든지 하여튼 무보증으로 1억 원을 차입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했어요.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가서 새벽에 장 보고 원재료를 해서 냉장고에 막 냉동실에 박아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자동차가 필요해서 자동차 3천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구입하면 보험료 내야 되니까 100만 원 지불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 지금 상가에. 그래서 주차장 사용료로 120만 원 지불했어요. 1년치입니다. 두 개 다. 그 다음에 컴퓨터 50만 원에, 아니 80만 원에 구입했어요. 아까 체크포스는 그냥 결제용이고 이거는 실제 사업하는 내용 정리하고 나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만 원에 구입을. 이제 10일이 됐으니까 이렇게 열흘 동안 장사한 걸 따져보니까 한 300만 원 팔았어요. 현금으로 100만 원 팔고 외상으로 200만 원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 300만 원 결코 많은 게 아니죠. 좀 잘 되면 하루에 300만 원 팔으면 제일 좋겠는데 하여튼 열흘 동안 판거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이에요. 9월 15일이 됐어요. 알바생한테 인건비, 이거는 직원으로 포함을 해서 사대보험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180만 원을 지불해. 사대보험 얘기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했다고 치고 세무에게는 맨 뒤에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일에는 원재료 다시 이번에 장사를 더 좀 할 것 같아서 120만 원어치 구입했어요. 20일이 돼서 전기요금 10만 원, 수도요금 15만 원,
전화요금 10만원 지불했어요. 그 다음에 20일이 돼서 지난 열흘 동안 판 거 생각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400만원 현금으로 100만원 외상으로 300만원 팔았어요. 이렇게 외상으로 판 거는 현금으로 안 들어오면 떼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은 대손상각이라고 떼먹힐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복잡한 건 아직 배울 단계가 아니니까 외상으로 300만원 팔았다. 그리고 21일에 음식료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다시 110만원어치 구입했어요. 그리고 9월 10일 날 외상으로 매출한 200만원이 현금으로 전환되었어요. 그죠? 현금이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30일이 돼서 그동안 지난 열흘간 또 장사한 거 보니까 350만원어치 팔았어요. 현금 90만원, 외상 260만원어치 판 거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돌아간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거를 월말이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리.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할까? 이거는 뭐 다음 시간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단식부기 현금주의가 아니고 복식부기 발생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가계부 쓰듯이 날짜별로 현금 위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현금 출납부 하는 거죠. 또는 가계부라고. 그래서 이 현금 출납부를 만들면 기록이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알기 힘들고 아까 이야기한 외상 매출금, 어음 이런 것들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의 기록을 배우게 될 터인데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복식, double entry, 두 번 기록하는 차변, debit, credit 나눠가지고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원인과 결과를 중복하여 기록하고 현금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로 현금 거래가 아니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변화된 발생한 거래를 모두 기록합니다. 이 복식주의, 발생주의의 장점은 오류를 자동으로 교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경제적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원리가 원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음식점을 창업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좀 급하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복식주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에 의해서 지금 이전에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거래를 한번 기록해서 재무상태표도 만들고 손익계산서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빠지면 안 되고 빠지더라도 꼭 이 동영상을 이게 수학 공부하고 비슷해가지고 한번 놓치면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계단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동영상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혹시 뭐 불가피한 일로 수업을 줌 수업을 못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고 또한 열심히 친구들 잘 아는 친구들하고 상의해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마음을 다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저기 한 3장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뽑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도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죠. By, 여기 나와요. Renew of your mind. 우리 마음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즉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컵에 물이 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우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매일매일 불평불만이죠. 저거밖에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야 반이나 있네. 반이나 남았네.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하고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남은 생은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요즘 제가 늘 스스로에게 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불안, 초조, 불평, 불만, 원망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소위 악한 사단의 시험을 받기 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초조하고 불평해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므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이 자본주의, 디스월, 자본주의 세상은 경쟁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쌈박질이 대부분이잖아요. 정당 간에도 싸우고 서로. 여러분들 얼마나 경쟁 사회에서 힘드세요. 이것을 본받지 말고, 그죠? Do not conform.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한번 개척해 보자는 거죠. 기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실제 생활에 공동체는 못 만들었어요. 맨날 주일 나가서 예배만 드리지 실제 목사님들이 얼마나 생활을 아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또는 한남 마중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 그러한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 뜨거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좀 연락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이걸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좋은 직장에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생협을 만드니까 생협에 우리 그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실제 제가 볼 때는 늘 강조하는 게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성경에서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저와 우리 제자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줌 강의에서 얼굴 보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강건하시고 특별히 동영상 보시면서 예습을 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 4년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1억 원을 포기하고 지금 대학 4년을 다니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정부회계 시간에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유익한 능력이 될 것을 확신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유를 중지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